최근에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년 만에 인상이 결정된 택시 요금 다시 손질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번 인상 결정에 반발하는 택시 업계 의견을 듣고자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물가대책위가 열리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업계 입장을 수용해 요금을 다시 인상할 경우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택시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했습니다. 2019년 500원을 올린 이후 4년 만입니다.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렸는데 택시업계는 여전히 추가 인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연료비 등을 감안할 때 당초 논의됐던 1,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800원이라는 것은 실적으로 4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6.76%인데 4년마다 실질적으로는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연했을 때 지금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죠.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고시하려던 택시 기본요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택시 요금과 관련해 이미 심의를 끝낸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택시업계가 이번에 결정된 인상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해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 재인상을 위한 재심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가대책위원회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회의를 다시 개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서민 가계와 직결된 택시요금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회의여서 더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 기본요금 고시 공고와 업계 측 요금 변경 신고 같은 행정 절차는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